네, 우리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앞으로 이 가능성 있는 사람을 보면은 참 이 사람은 잘 성장하면 쓸만한 제목이 되겠다, 괜찮은 제목이 되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나무의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무화과나무에, 때로는 감람나무, 때로는 포도나무,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에 쭉쭉 곧은 백향목나무, 아니면 어떤 곳에서는 사과나무, 가시나무, 엉겅퀴나무, 이렇게 이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결과, 그 행실을 나무의 열매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그 삶 속에서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처럼 그 인생 가운데 좋지 않는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데 지금 가을이 깊어가고 곧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을 우리는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열매를 이제 맺어가지고 그걸 따는 그런 수확하는 계절이죠. 여러분은 올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좋은 열매를 좀 많이 맺으셨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의 인생과 내 삶 속에서 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고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그루의 나무처럼 선택하여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가운데 인간을 두신 것은 우리로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열매를 맺도록. 어떤 열매입니까?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어떤 열매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그 좋은 열매를 어떻게 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좋은 열매가 아닌 형편없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것 빠르죠. 예수님 믿는 것들이 저것 빠르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좋지 않는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그래야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속 읽겠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그 요단강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이 뭐냐,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은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을 말씀해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좋은 열매인 알곡은 천국의 곡간에 들어가고 이 나쁜 열매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서 불로 태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우리 부모님 때부터 믿어 모태신앙이야, 우리는 몇째 때 신앙을 가진 그런 이런 집안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가 없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왔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이 찍힘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지 않고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기 때문이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그랬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가진 열매, 가지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 가지는 신자를 말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게 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다가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유로 말씀해요. 이 무화과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을 기다려도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보통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해부터 바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3년을 기다리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 아, 그래서 이건 열매를 안 맺는 쓸모없는 무화과나무구나 하고 어떻게 돼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고 포도원지기에 가서 이걸 찍어버리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데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찍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을 또 한 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게 되고 지옥에 던져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우리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사냐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열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인데 아주 탐스럽게 잘 익은 열매가 열렸으면 야, 참 좋은 열매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인생의 좋은 열매는 뭘 말하냐?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바로 좋은 열매. 또 우리가 빛의 열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니 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이며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좋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의 열매, 기도하여 응답받는 응답의 열매, 기쁨과 감사와 성공과 축복과 건강과 행복의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좋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 기쁨과 감사와 성공과 축복과 건강과 행복의 열매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쁜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다툼과 미움과 증오, 그리고 거짓과 위선, 탐욕, 음행과 음란과 호색, 우상숭배, 또 술취함과 방탕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가난, 저주, 질병, 실패, 불행과 고독, 육체의 욕심, 죄악된 것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지 못한 삶의 결과들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 인생의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쁜 열매를 맺으면요,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또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냥 아무런 열매나 맺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좋은 열매 맺히면 좋은 열매 맺고 나쁜 열매 맺으면 그냥 나쁜 열매 맺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행복하고 불행해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상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많이 여러분 맺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열매는 어디에서 열린다고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지 나쁜 나무라도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돌배나무가 있어요. 돌배. 이건 돌배는 돌배나무에서는 이 형편없는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 돌배를 딱 쳐가지고 이거를 좋은 배나무에다 갖다가 접붙임을 하면요,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좋은 그 배나무에서 진액을 빨아 먹어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좋은 열매가, 탐스러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게 뭐냐면 돌감람나무 있고 참감람나무 있죠. 그럼 돌감람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가 못 맺혀요. 근데 이 돌감람나무를 딱 베어서 이거를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여 놨더니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아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그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타락한 그런 본성과 죄성과 이런 좋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기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기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이런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으면은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입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 좋은 진액을 빨아들여서 내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면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입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던 인생이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시골에 보면은 뭐 똘배라고 또 아니면 그 안 좋은 감, 조그마한 감을 맺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 좋은 나무에다 갖다 접붙여 놓으면 어때요? 다 그거 좋은 것을 그 빨아들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과 죄성과의 타락한 이것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자, 아무리 나무가 좋은 나무라 해도요, 그 나무 자체는 좋은 나무야. 그런데 이 나무를 비료나 퇴비나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이 제목은 나무는 좋은데 그대로 심어놓고 그냥 관리 안 하고 놔둬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거기서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잖아요. 이 나무가 좋아도 이게 좋은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갖다가 막 퇴비도 하고 비료도 하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잘 가꿔야,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양을 공급해줘야 그 영양을 빨아 올려가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본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예수님은 믿어. 그런데 좋은 열매를 못 맺어. 왜 그러냐?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영양분, 이런 비료, 이런 것들을 공급을 안 받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은 열매를 그 인생에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은요, 예수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 떠나서는 여러분은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해, 나는 참포도나무,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참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우린 저는 들포도였는데 참포도나무이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어. 그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아유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싫어,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면서도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지 못해.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좋은 일들이어도 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안 맺으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럼 열매를 맺어. 성공의 열매,
축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 내 힘으로 성공의 열매, 축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어집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성공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전도의 영혼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요? 내 노력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이 좋은 열매를 맺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 영혼을 많이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열매가 그렇게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여도 거기다가 영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제 내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겠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요? 내 인생, 내 삶, 나의 신앙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과감하게 이것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한 절 먼저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여기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건 잘라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다. 자,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 이제 제가 포도 농장에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게 쭉 순이 쭉쭉 잘 뻗어가지고 근데 모든 순에서 다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야. 그럼 농부가 딱 봐요. 이 줄기에서는 포도가 이것이 열매를 못 맺고 영양분만 뺏어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가서 전지를 해가지고 잘라버려 그걸. 그래가지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대로 영양이 가야 이게 탐스러운 정말 좋은 열매를 엄청 맺을 수가 있죠. 다 여러분 우리 여기 김명복 장로님도 과수원하셨으니까 안 돼 어떻게 돼요? 막 과수원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걸음도 얼마나 많이 하고 고생 엄청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또 가지치기 열심히 하죠. 왜? 그래야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좋은 열매는 그냥 있으면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입었다 할지라도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거 쓸모없는 가지들은 다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칡령굴이라든가 이런 쓴뿌리 같은 것이 올라와서 막 나무를 감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그럼 그걸 다 제거하고 주변에 잡초가 많이 났으면 그 잡초가 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풀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만져야지 그걸 다 뽑아줘야 돼. 그래야 이 나무로 영양이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 인생과 내 삶,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이걸 봐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탁탁 잘라내야 돼.
그걸 놔두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많이 못 맺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 그걸 잘라내고 그런 잡초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걸 뽑아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 우리의 신앙생활, 내 인생과 삶에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이런 가지치기하고 잡초를 제거, 쓴뿌리 제거해야 될 건 뭐가 할까요? 게으름 같은 것, 나쁜 습관, 부정적인 언어나 부정적인 이 생각, 그리고 어떤 내 신앙생활이나 인생에 방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모임이나 오락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열매를 맺으려는데 내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데 자꾸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버리고 그것을 뽑아버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면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꼭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이런 자신의 신앙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지속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 내 인생을 사랑한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런 삶에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안 좋은 사람들과 계속 관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잘라버리고 그걸 뽑아버리고 쓴뿌리를 제하해버리는 이런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양 공급을 잘해야 된다고.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방해하는 쓴뿌리, 잡초, 가지들 이런 걸 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부터 있잖아요. 그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태풍이 막 이쪽으로 몰려오다가요. 태풍이 여기로 안 오고 어디로 가요? 슉 저기 남해안으로 해가지고 경상도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작년에도 계속 그러고 올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아파트 이런데 이제 그 나무 심어놓고 보면은 태풍이 많이 불었을 때는요 전부 이게 가을에 지금은 단풍이 뭐 아름답게 들었지만은 잎사귀가 없어요. 태풍이 많이 불 때는 다 떨어져가지고 나무가 그냥 가을 돼도 그런 단풍 이런 게 뭐 어디 그 잎사귀 이런 기분을 못 느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큰 태풍이 안 불어가지고 이쪽은 굉장히 이제 별 어려움이 없었죠. 근데 몇 년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태풍이 지나가면서 나주에 얼마나 거기 과수원이 많습니까? 열심히 그 농부들이 갖고 놨던 그 과일들이 이제 추석 좀 전에 그 이제 추석 때 돼서 이제 그때 수출하를 하기 시작하는데 추석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배들 이런 과일들이 90% 이상이 다 낙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말 그 농사를 열심히 지었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열매를 맺기 전에 뭐가 오냐? 우리 인생에도 시련의 바람, 시험의 바람, 환란의 바람, 이런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도 불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런 시련의 바람, 환란의 바람, 고난의 바람 이런 것들이 불어올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지질 않아야 돼. 떨어지질. 떨어져 버리면
그게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참감남나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돼. 환란의 바람이 오고 시련의 바람이 오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더 믿음으로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붙어 있고 기도하면서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해야 이 환란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떨어지지 않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구나 그렇게 딱 생각했는데 어떤 신앙생활에 시험들 일이 생겨 아니면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와 그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중단하고 이래가지고 곧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그 시련과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못 이겨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이런 과일처럼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면 다 누구나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환란이 없는 사람, 시험이 없는 사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적이 없어요. 이게 올 때 여러분이 더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에게 이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은전 20냥에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인생에 어마어마한 시련이 온 거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또 인정을 받는가 했더니 또 주인 그 마님을 범하려고 했다는 이런 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계속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에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인생에 그야말로 엄청난 시련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여러분은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인생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련, 이런 환란, 이런 시험, 이런 고난을 이겨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공의 열매, 행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교회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 조금만 있으면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 어떤 사람들이 또 교회도 이제 아 부흥의 열매를 맺겠구나 이랬는데 어떻게 돼요? 코로나 전염병 터지니까 무서워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도 오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시련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시련은 지나가고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때 그냥 제가 이 뒤에 지금 소나무 제가 조경수 심어놓은 거 보고도요, 제가 교훈을 진짜 날마다 거의 받아요. 어떻게 하냐, 소나무를 이렇게 쭉 심어놨는데 아, 나 놀라는 게, 제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 이렇게 쭉 돌아가면 저쪽에 있는 소나무는 바람이 안 부니까, 안 다니까 계속 이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저쪽에 있는 것은 굉장히 무성하게 잘 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에요. 저 주차장 끝에 거기 담벼락이 있는데도 소나무 심어놨는데, 그것들 가서 봐보십시오. 그 담벼락이 있는데 바람 안 다는 걸 심어진 소나무들은요, 다 비리비리해. 잎사귀도 비리비리. 이쪽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똑같은 크기를 심어놔요. 그건 안 크고 비리비리하고 있잖아. 계속 바람 속에서 이렇게 바람을, 눈보라를 맞으면서 한 것은요, 계속 크고 잎도 무성하고 이런 거예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온실의 하초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걸 제가 보고 있어요. 매일 보거든요. 야,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바람이 안 부는데 햇빛 비치고 있으니까 더 잘 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수많은 비바람을 지나가야 되겠죠. 햇빛이 비쳐야 되겠죠. 그것을 다 견뎌야만 어때, 가을에 잘 익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없는 인생을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시련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의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없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의 시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당장 어떤 이런 것들이 또 열매를 맺는데 막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욥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욥은 어때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뭐 양과 소와 이런 거 짐승이 막 수천 마리 되니까 엄청난 그런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 자녀들도 10명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했는데, 마귀가 욥을 시험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했더니 그 재물을 싹 다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무너뜨려서 그 잔치하고 있던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고, 그리고 어떻게 돼?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배반 안 하니까 몸에다 병을 주고, 그리고 욥의 아내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으란다, 당신이나 믿으라고 집을 나가버리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 믿는 성도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돼? 욥한테 와서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하나님께 네가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욥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벌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나이가, 욥의 나이가 몇 세 때 그렇게 됐냐면 70세 때 그렇게 돼요. 70세. 그 70세 때 그래가지고 사업 쫄딱 망하고 자녀들 다 죽고 몸은 병들고 그리고 아내도 집 나가고 이렇게 완전히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이런 엄청난 인생의 시련의 바람,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걸 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주셔. 근데 그 기간이 얼마 걸렸냐면 30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욥이 그 회복이 돼가지고 몇 년을 더 살았냐면 140년을 더 살았어요. 자녀 손자들 3,4대를 봤다고 그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때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데 24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근데 너희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죠.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잖아요.
욥도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인생의 시련이 올 때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했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때는 더 좋은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그냥 좋은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이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 안 맺고 나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님 욕되게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열매를 맺어야 천국 들어가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겠습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라고 했잖아요. 좋은 참감람나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급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 다 가지치기 해버리고 쓴뿌리 잘라버리고 잡초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시련의 바람이 불고 환란의 바람이 불 때 다 예수님 굳건하게 붙들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나오고 인내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620장 1절만 찬양하고